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좋은 감정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좋지 않는 슬픔이나 분노나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탄식이나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일까요? 바르지 못한 일일까요? 어떨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정을 숨기지 말라니까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또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르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나 할 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공동체를 해친다든지 그런 악한 행동은 좋지 않지만 우리 감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욥기서인데요.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승리하였는지 승리했잖아요. 42장 5절 보시면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이런 고난을 이겨낸 욥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은 좋은 거 많이 줘서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저걸 한번 뺏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욥에게 이렇게 저기 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자녀를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나서 양을 죽게 하고 종들을 죽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뺏어가고 종들을 뺏어가고 또 너무나 엄청난 큰 바람에 자녀들이 집에 깔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재산과 자녀가 하나도 남는 거 없이 다 잃어버린 그런 욥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사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가 다 뺏겼어요.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종들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주신이가 하나님인데 이거 다 뺏어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때요? 이런 상황 닥치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자, 이걸 보면 정말 믿음이 참 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을 보면서 사탄이 성이 덜 찼어요. 하나님, 몸을 건드려야죠. 고통을 줘야죠. 육체의 가시를 줘야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병을 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냥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피부가 가려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그릇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요, 그냥. 약도 있을 테고 뭐 좋은 거 있을 텐데 그런 걸할 저기가 없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이제 아내가 옆에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도 2장에 보시면은 욥은 범죄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욥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 종기가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고통이 온몸을 쑤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진행이 돼요. 끝나질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욥이 이 고통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내 몸의 육체의 고통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욥이 이제는 한탄하기 시작했고 탄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 고통 안 당할 텐데 왜 나를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해서 이 고통 속에 있게 합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3장 11절. 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예, 아멘.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그러는 거죠. 내 인생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이 빨리 끝나는 길이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22절 우리 같이 볼까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요. 10장 1절 같이 보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속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은 끝에까지. 자, 이런 욥을 자, 1장 2장에서는 괜찮았잖아요. 멋있었죠? 근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3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용납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욥기에서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아픕니다.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고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소리 다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예, 하는 방법에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을 배워가지고 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겉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 신앙이라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잘 이겨내야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는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은 어때요? 사실은? 아프죠.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별 수 없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속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픈 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랭이 붙잡고 그냥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붙어있는 자예요. 근데 저는 참으로 많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봤는데 괜찮은 척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목사님 제가요 좀 가까운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제가 좀 큰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슬 교회를 떠나요. 그렇게 가까운 교회 가고 큰 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뭐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고 두 달에 한 번 가도 되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매이지를 않아요. 자유롭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나는 한국에 큰 어디 어디 교회를 다녀 자랑스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내 얼굴도 서고 그렇게 이제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뭐 안 다녀 버리는 거죠. 자, 그걸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가랭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 감정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다 해도 그래 그래 아프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 그래 조금만 견뎌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난 다 용서했어.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본인이 속여요. 그래서 본인도 난 다 용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속에서 훅 올라와.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지. 용서 안 하는 그 마음을 숨겨놓고 겉으로만 용서했어요. 용서한 척 하는 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중사랑교회 왔더니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속상하니까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안 보도록 이 사람 없는 대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저 사람만 안 보면 내 마음속에 미움 같은 거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옮겨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딱 숨겨놓으면은 이 미움이 자라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더 한 사람이 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죠. 하나님, 나 저 사람 없는 대로 또 가겠어요. 또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란 문제를 두고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교회만 옮기다가 신앙의 뿌리가 생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은요 이 사람 입에는 이 미움이 장성한 적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장성한 적 증오가 되어가지고
건드리면 증오가 나. 여러분들 보세요. 연세 드셨는데 정말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사람 탓이고 이 사람 탓이고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이라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가면 1시간, 2시간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살았고 그것을 억눌러 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장성한 죄가 되어서 악이 되어서 그 심령 속에 독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독이, 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싶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표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그 모든 악들이 선으로 변화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자,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고백을 하시고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 당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좀 화가 나네. 화를 안 내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화가 난걸 느낌, 왜 화가 나지? 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니까 화가 나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이렇게, 그러면 오해면 오해를 풀고 서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그것이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숨기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자, 슬픈 마음을 숨기면요, 무기력해져요. 그것이 잘하면 우울증이 돼요. 그것이 잘하면 정신분열증이 되고요, 정서적 질환이 됩니다. 되게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숨겨놓으면은, 자,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정서를 방해하고 정신과를 찾아야 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질병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예,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곧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여섯이잖아요. 제가 늘 딸만 여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한마디를 제가 뺐어요. 어떤 말을 뺐냐면 일곱 번째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남동생이 참 이쁘고 잘생기고 준수했는데 이 아이가 언제인지 모르게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내가 셋째고 일곱 번째니까 이 아이가 사망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내가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남동생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때가 내가 몇살 때인지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상황이 완전히 잊어버려졌어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를, 그거를 내가 인정을 안한 거죠. 내 동생이 정말 딸만 여섯 명이 있다가 아들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 아이가 이제 아파서 죽으니까 얼마나 이 모두가 마음이 아프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을 그대로 마음 아프다고 인정을 하면 됐을 텐데 그 인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안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은 해결이 되는 줄 알고 그 사건을 내가 내 머리에서 지워버렸어. 이것을 이제 선택적 망각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딱 선택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것만 잊어버리고 제가 살아왔는데 자, 우리 감정을 숨기면 그것이 다른 부작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그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저 자신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제게 어떤 불안한 행동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불안한 행동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별할까봐 미리 걱정을 하는. 이별을 감당할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만나면 이별할까 불안해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제를 하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 동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별에 대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이 사람 언젠가 또 나랑 이별을 하겠지 싶어서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그런 비정상적인 불안한 증상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싫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거를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사람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내 감정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을 무표정으로 평생 살았어요. 기뻐도 그만, 슬퍼도 그만. 제가 좀 무뚝뚝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생 60평생 제가 무뚝뚝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뭐 크게 바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별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역 자체는 어때요? 늘 이별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처음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는 뭐 저기도 있는데 우리 박연옥 집사님이 초기에 이제 개척한 지 2년 만에 불법 체류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거를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럼 그랬어? 냉정하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마음 아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상태가 본물 터지듯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을 밤마다 늘 울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마음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제는 조금 단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약점이 뭔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나를 다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나 미워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구 식구 간에 난 저 사람 보기 싫어해서 교구 옮긴다는 사람 얼마나 많고, 저도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에 쨍하게 이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며 거룩한 척 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성찰하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욥을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욥기의 중간에 보면은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이것은 욥의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너가 이렇게 벌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힐난하게 비판하고 너 회개해라.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증시켰어요. 진짜 너무 잘 그 어려운 사람이 너 이래가지고 잘못했지 않니? 너 회개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명기에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에요. 이 시 전통 관습에 의한 이 구약의 율법이기도 한데, 자, 구약 책에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죄가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을 딱
편히 적용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가 있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자가 있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자,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믿음 좋은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새 친구가 욥에게 너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말을 하나님 말로 빗대어 얘기하는, 예, 죄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42장 끝에 보면은 이 친구들에게 진노하시고 이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욥이 이 용서를 했습니다. 자, 욥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4절, 5절, 6절, 7절,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이제 욥을 비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대면을 했대. 욥이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구나. 42장 5절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거죠.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뭐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영적 전투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영적 전투를 참 이렇게 겪어봤더니 나중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싶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은 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이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였나 보다 이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이러면 그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읽으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세요? 그냥 이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글자였어.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 가슴을 톡톡 만져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자의 은혜이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또 성장하잖아요. 어릴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더 안 줘요? 하나님 지금 뭐해요? 달라고 달라고만 하는데 이제는 아, 너무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는 것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더 고백을 할까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잊으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이런 은혜의 도가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세계의 비밀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령에 담고 너무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욥이.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그냥 좀 이제 괴로움이 오니까 이제 거룩하게 버티려고 자기 의지로 탁 버텼는데 3장 지나가면서 막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다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아주시고 이 욥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어려운 문제 있죠. 감정의 불편함 있죠.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고요. 예,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 대신 화가 났잖아 하고 막 이렇게 싸울 듯이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죠? 잘 표현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맺으시고 주님 앞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주님 탁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내 마음이 이르네요. 토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 내어놔야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자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가는 발자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자 우리 뭡니까?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야죠. 자 그런데 내 속에 은혜를 채워서 나가야 되겠죠. 내 속에 은혜 채우는 것이 내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실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